나도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제 나한테 늘 끊임없이 새로운 모양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무감이 늘 있었어요. 문학을 하면서. 그래서 20년 동안 사실은 나한테 늘 힘들었던 것이 옛날 작품과 다른 모양을 가져야 한다는 이 의무감, 강박관념. 이런 게 진부하다는 늘. 표현을 피하시기 위한. 그렇죠. 그래서 내 작품과 유사한 또 다른 작품을 쓰는 것도 그것도 저한테는 좀 불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. 그래서 늘 새로운 형식에 대한 탐구, 그것은 나한테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고, 앞으로도 책을 또 다른 모양의 작품을 써야 하는데, 그것이 나한테 늘 육중한 의무감으로 남아있죠. 한번간 길을 다시 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기만이 아니다.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, 그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각오가 오직 나와의 다짐이 필요한 것이다. 빈 위장이 내는 꼬르륵 소리에 장단을 맞추듯 찌개가 끓고 있다. 음식에 욕심이 없는 편이지만 이 한 상에 겨울 단양의 맛이 담겨 있다니 기대가 된다. 대고 보죠. 예, 먹읍시다.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. 이게 아마 네. 이쪽에서 나는 육종 마늘인 것 같아요. 그런가 봐요. 저 김대훈 씨는 최근에 장가 갔다고 들었는데, 예, 결혼했습니다. 뭐 음식은 밥은 잘해 줍니까? 밥이요? 예, 생존할 수 있을 정도는 줍니다. 근데 음식이라는 게참 묘한 게요. 어머니 밑에서 제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던 시절하고 좀 달라진 게, 네. 먹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아내가 할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좀, 아예 한 그릇의 따뜻한 밥과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돼요. 근데 다 적응이 돼요. 모든 동물들은 그 환경에 따라서 진화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진화될 때쯤 되면 나이가 한 80 될것 같은데. 이게 1급수에서만 산다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뭐 좋아하십니까? 제가 뭐 버섯 좋아하시면 또 버섯도 얹어드리고. 진짜 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머리만 좋아한다 그러더라. 머리 드시겠어요? 아니요, 난 그거 자신 없어요. 나같이 저는 그냥 범인으로 살겠습니다. 게으름뱅이들은 그런 거잘못 먹어요. 어떤 음식 평소에 좋아하세요, 선생님? 저는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어요. 그냥 네. 혀를 위해서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전부 위를 위해서 먹은 것 같아요. 좋아하시는 분한 분도 해외여행 다니실 때 보면 꼭 비행기 안에서 고추장, 튜브로 짜는 고추장 하나씩 사서 가방에 항상 보물단지처럼 이렇게 들고 난 그렇게까지는 음식을 가리지 않았는데, 다니십니다. 네. 절에서 글을 쓰다 보면은 전혀 그냥 그 고기 같은 거못 먹잖아요. 그렇죠. 한 번은 저 해인사에서 글 쓰다가 이제 모든 게다그 고기로 보이기 시작하는 게 헛게 보이는 거죠. 그래가지고 장영장애를 갔는데 그 스님이 교수님은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?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다른 건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 있는 저 새우 젖이 마음에 든다 그랬거든. 네. 그러니까 아이고 이 교수님은 눈치가 없어서 절간에 있으면 눈치만 있으면 새우 젖을 얻어 먹는다 그랬잖아요. 근데 눈치가 없어서 새우 젖도 못 먹어 봤구나 그래서 그랬었어요. 유머가 있으신 분이네요. 네. 깻잎도 하나. 아주 순순한 것 같네요. 예, 제가 원래 음식에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닌데 초보 주부하고 두달 결혼 생활을 했더니 내가 많이 아이고, 고생이 많습니다. 아, 부인이 들으면 욕하니까. 아유, 근데 뭐 이건 나중에 저 우리 이야기 해가지고 좀 편집 좀 해달라고. 알겠습니다. 아, 우리의 멋진 여행과 추억을 위하여. 예. 아. 사는 게 별게 없네요. 멋있는 거 보고, 맛있는 거 먹고. 그렇죠. 그게, 영어로는 그건 뭐라 그러더라. 그거 미국 사람들 그런 말 쓰는데, 굿 워킹 하는 말이 있는데, 그게 이제 잘 먹고, 또잘 마시고,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고, 그게 가장 좋은 여행이라는 것이죠. 예전 뭐 군자의 삼락, 뭐 무슨 락, 이런 것 중에 뭐, 가방 내 친구가 찾아와서 한잔술 나누고 뭐 이런 이야기가 네. 그냥 단순히 멋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